거창 대아리 명천대 탐방 갔다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 머지않아 합천으로 넘어갑니다. 합천군 묘산면의 북쪽, 오도산 동쪽면에 산재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뒤에 있는 산재저수지 위쪽으로 작은 계곡의 물살이 참 예쁘고 산뜻하게 깨끗합니다. 작은 소들 사이사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살들이 참 예쁜 곳입니다. 저수지 200m 위 사방댐까지만 포장되어 있고 위로 1km 정도의 인도는 아직 포장 전이라 차량 출입이 안 되나 인도 끝이 걸어서 10분대밖에 안 됩니다. 인도역 몇 곳에 계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사방댐 500m 위 첫 번째 암거 부근입니다. 인도를 포함 주변 아무 곳이나 자리 잡고 캠핑하면 될 듯 보입니다. 허벅지 정도의 깊이입니다. 조금의 눅눅함 없이 산뜻하고 시원하고 깨끗합니다. 암거속조차 깨끗할 정도로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저수지로 계곡물이 입수되는 곳이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재리산 고다시산입니다. 묘산면 소재지에서 묘산 초교지나 우회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암거에서 200m 위 두 번째 암거 부근입니다. 물살이 경쾌합니다. 가슴 정도의 깊이입니다. 300m 위 세 번째 암거 부근입니다. 100m 위 인도 끝부분입니다. 동네분에 문의해보니 어디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언제 포장될지는 미정이랍니다. 상수원이라 예전에는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며 정비 중입니다. 저수지 아래 산지미공원도 있습니다. 야영 캠핑 흔적을 찾기 힘들 만큼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정말 깨끗한 곳이라 추천합니다. 현재 기준 차박차크닉은 사방댐 아래쪽 그늘 있는 인도 부근이 좋을 것 같고 야영 캠핑은 비포장 인도 세 군데의 암거 부근과 인도 끝부분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